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6번째 시간. 사실이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부록입니다. 마지막 인사와 또 이렇게 추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인사만의 내용은 아니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적고 난 뒤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무난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단순한 무난 인사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바울 입장에서는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아마 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로마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흉년이 들어서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지금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주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순교할 각오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여러 곳에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지금 선이 인사가 어쩌면 이 땅에서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한명 이름을 다 부르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에 총 24명의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24명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한 번도 바울이 간 적이 없었는데 최소 지금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이 성도들이 24명은 있다는 거예요. 최소.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름을 지금 부르면서 인사를 하고 있거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로마 교회는 적어도,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야. 이 교회가 세워진 데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그 내용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신학자들이 대체로 뭐, 추측하기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의 그 성령 강림절에 세계 각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 중에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로마로 돌아와서 세웠다는 그런 추측도 있고, 또, 바울의 제자들이 로마에 가서 세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내용에도 일리가 있는 게 오늘 16장에 보면 24명 중에 바울의 이 수제자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디모데도 나오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오고
근데 이제 어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로마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웠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적어도 지금 이 로마 교회에 24명의 이 헌신된 바울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어. 가장 했겠다. 오른팔과 같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지금 로마 교회에 있고 또 바울에게 정말 중요했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지금 로마에 가 있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감사의 말과 문안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인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24명 도대체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한번 보는데 이 24명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중요도가 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칭찬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주 그 마음을 다해서 그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무난한다 이렇게 이름만 하고 철수야 무난한다 영희야 무난한다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지 존귀한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쨌든 24명의 사람은 다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이 바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 몇 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특별히 이 마게도냐 지역과 이 고린도 지역에 그 구제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인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갱거리아라는 곳에 있는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서 로마에 이 편지를 전해주도록 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바로 이 베베라는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 베베라는 자매, 뭐 한간에 보니까 여집사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첫째로 이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일꾼이고 또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에게 보호자가 되었다. 이 한마디만 봐도 이 베베라는 자매가 얼마나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한 명 한 명을 볼 때에 이 바울에게 했다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어떤 특정 개인에게 했다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베베에게는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해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라. 무엇이든지. 이 한마디가 얼마나 바울이 베베를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베베가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지원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 아마도 그에게 소용되는 바 이런 보니까 여기에 이제 물질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도와주고 또 뭐 사람을 필요로 하면 사람을 채워주고 원하는 바를 다 해라. 왜냐? 적어도 베베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다. 참 이렇게 신뢰 받는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베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주님이 베베라는 자매를 보았을 때 평가가 동일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 입장에서 주님이 내려다봐도 이 베베라는 자매는 무엇을 맡겨놔도 진실하게 선하게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평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평가란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얘가 하는 일은 무엇을 해도 다 지원해줘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신뢰를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말이야. 사실 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귀중한 게 동역자거든요. 혼자서 뭐 얼마나 일을 하겠어. 많은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움직여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말 신뢰하고 정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 우리가 전 세계에 한 30개국에 지금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양식을 나누고 있잖아요. 계속 양식을 나누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 게 계속. 지금 뭐 이 양식 나눈 것만 해도 수억이 지금 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지금 제일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정말 진실되게 어려운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선교사가 누구냐. 정말 그 양식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선한 일꾼이 누구일까.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제일 큰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등급으로 지금
분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 1등급. 아, 이분들은 정말 그래도 신뢰가 간다. 제일 좋은 분들 1등급 해서 10명. 이분들에게는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 그리고 또 이제 2등급 해가지고 또 그 다음으로 괜찮은 분 10분을 또 선정을 해서 또 하고 있고. 또 이제 조금 그래도 신뢰는 하지만 조금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또 3등급 10분을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3개월 동안 지금 계속 로테이션으로 지금은 지원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뭐 보면 아 어떤 분들은 정말 더 지원해주고 싶고 막 지원하면서도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 지원하면 그냥 2-3일 만에 그냥 막 양식을 사다가 그냥 다 나누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냥 기뻐가지고 본인이 막 더 기뻐하고 막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막 기뻐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부모의 마음 같은 거거든. 자식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걸 뭐 하루 이틀 지체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막 바로 뛰어가가지고 바로 양식 사가지고 그냥 나누고 막 본인이 더 기뻐하는. 아 이런 분들은 더 지원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나 아 뭐 일정 짜고 뭐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 시간을 그냥 오래오래 끌고 또 무슨 행사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이 베베라는 자매는 바울이 볼 때든지 주님이 볼 때에 A급이란 말이야. A급. 여기 보니까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말이에요.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호자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지켜주는 게 보호자란 말이야. 자기 이익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보호자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는 거라면 어떤 손해가 나도 그 자식을 보호하는 거. 적어도 이 베베라는 자매는 보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부모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복음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감당하는 이런 훌륭한 자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안 인사하면 제일 먼저 베베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굉장히 부러워요. 야 정말 이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목이라도 내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일절 계산 따지지 않고 주의 일이라면 복음이라면 목이라도 내어놓고 여기 보면 바울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여기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하지만 이게 내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참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부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실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18장에 보면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만나냐면 고린도에서 천막을 짓다가 만나요. 여러분 바울도 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자비량 텐트를 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선교비에 사용을 했던 사람인데 이 고린도에 가서 천막을 하다 보니까 거기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 천막업을 하고 있어. 그 성경에 보면 업이 같음으로 이래서 업이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가까워지고 아마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수제자지.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에 먼저 누구를 보냈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내요. 참 이게 놀랍잖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항상 먼저 보내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의 목표가 바로 에베소였는데 근데 거길 가지 못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2차 선교여행 때에 계속 바울의 마음은 빨리 3차 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가 이제 안디옥에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3차 선교여행을 오는데 그때 목표가 이제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먼저 보내. 에베소로. 브리스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먼저 보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해요.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 수제자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 로마에도 지금 바울이 먼저 보내가지고 그 로마 교회를 지금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한간에는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우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한두 교회가 아니라
아마 그와 연관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나. 적어도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부부란 말이에요. 목이라도 내놓고. 참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면서 이야 참 더 감동적인 게 뭐냐면 아예 혼자 이런 믿음을 가지기도 어려운데 두 부부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지금 내어놓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이게 참 내가 이 사도행전에 뭐 같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부부가 있냐면, 둘 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삽비라와 아나니아 같은 이런 부부도 있죠. 그 두 부부는 둘 다 성령을 속인 이런 부부지만 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둘 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이런 부부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그를 칭찬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정말 귀한 동역자다. 참 이 말 속에 보면 어쩌면 이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면 이 귀한 이들에게 내가 이 한마디는 내가 해주고 가고 싶다. 그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얘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얘는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을 내놓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평가거든.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너무 계산적이야. 너무 계산적이란 말이야. 주의 일 한답시고 뭐 좀 하다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불리하면 아 주의 일이고 뭐가 없어. 그리고 항상 계산하고 어디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할까. 아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엄연한 사역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곳이 있다면 미련 없이 그냥 던져버리고 떠나가는 그 참 안타깝잖아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참이 글쎄 뭐 하나님 뜻에서 보면 어떨지 몰라도 가끔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가 어느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에서 초빙을 받으니까 아 이거 사임을 하고 가는 모습을 내가 몇 번 봤는데 그런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가는 건 괜찮아. 가서 뭐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또 더 큰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그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 지금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못 가게 해요, 목사님. 목사님 가지 마세요. 막 교인들이 다 통곡을 하면서 우리를 좀 양육해 달라고 말이지. 막 전 교인들이 막 울고불고 붙잡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아, 그건 저는 뭐 제 관점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참 안타깝더란 말이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이런 영혼들이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간다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 여기 보면 적어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한다면, 바울의 이 선교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내 목도 내놓겠다. 그럴 정도로 아무 계산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선교, 복음 이거 하나 보고 산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성경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이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항상 같이 나와요. 이름이 따로 나온 적이 없어. 같이 나와.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부분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한 마음이었다는 거.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을 바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할 뿐 아니라 지금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아마 이 구절을 가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말은 바로 이 교회가 그 초대교회라는 것은 다 이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로마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바울 선교에 자금을 대는 역할을 했어요. 이 천막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바울을 계속 서포트한 거예요.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 서포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내가 지금 로마 교회를 갔다가 서문하로 스바나로 갈 텐데 이 스페인으로 갈 텐데 너희들이 내가 스페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선교 후원을 해달라. 이 내용도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전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스페인 선교를 가니까 지금까지 너가 후원했던 것처럼 거기도 후원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라.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아, 내 선교 후원금을 준비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 아마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교회의 리더로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이게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는데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계속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문안한다, 문안한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사람, 특별히 세 사람이죠. 첫째는 뭐냐면 5절에 보면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 에베네도,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시아. 아시아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시아는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소아시아를 이야기하겠죠. 아마 에베소나 그 지역에서 첫 번째, 어쩌면 에베소에서 첫 번째 복음의 열매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역시 지금 로마의 교회에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두 사람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문안 인사만 하고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 12절에서 20절 안에 보면 여기도 역시 이 문안 인사를 하는데 여기 아주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한 인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전에, 예, 여기 보면, 자, 이걸 지금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자, 12절에서 20절 안에 보면, 자, 일단은, 예, 여기에는 누구누구에게 지금 인사를 하냐면, 예, 디모데는 이제 그 뒤에 인사하는데, 여기에는 일단 이 루포에 대한 것을 한번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 루포라는 사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건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졌을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란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성경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이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요. 예수님이 도저히 쓰러져서 더 이상 메고 가지 못할 때 그 옆에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강제로 억지로 이걸 지고 가게 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 건 아니지만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는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그 뒤로 그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여기 나온다 이 소리야. 이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꾼으로 지금 서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걸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구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복음의 역사는 참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믿음을 받아서 이 아들이 지금 이 로마 가장 핍박이 심한 이 로마 땅에서 생명 걸고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21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또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몇 명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째로 보면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가오와 아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지금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4장 지금 이 내용이 아니고 여기 지금 디모데가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아까 내가 이야기 잘못했는데 디모데가 지금 로마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고 디모데도 같이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하는 내용이네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가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요건 내가 좀 착각을 했는데 디모데도 지금 같이 인사를 나누고 있어. 아마도 지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로마서 23절에 심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이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요 21편 이후에 보면 디모데와 또 가이오 이런 사람들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같이 바울과 더불어 좀 인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보면 지금 로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 바울의 선교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같이 인사하고 이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도 함께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디모데는 알다시피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분신과 같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바울에게 디모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바울의 사역에 반도 하지 못했을 거다. 그만큼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 또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식주인 가이오. 이 식주인 가이오는 뭐냐면 이 식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특별히 이 바울에게 많은 것을 헌신한 사람, 물질적으로 바울 선교에 많은 것을 책임지고 동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식주인 가이오예요. 이 가이오에게 바울이 세례를 줬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쭉 나오는 사람들은 다 21절 이하에 쭉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7절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보면 한 문장이 한 문장. 너무 길어. 너무 긴데 보면 한 문장이.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좀 압축해서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전파함은 이 복음, 그러니까 내가 전파하는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들을 경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너희들을 능히 경고케 할 것이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너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 나의 복음. 아니 무슨 바울의 복음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나의 복음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괴수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이 유대인의 머리였어, 머리.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소망이 없던 이자에게 도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러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섭리, 이걸 지금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도 변화시켜서 주의 사도로 사용하신다는 이 엄청난 역사, 이걸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내가 체험했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굳세게 서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26절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 복음이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복음은 바로 이방인이든 뭐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다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다 내놓고 구세계 복음 전하라는 거야. 복음이 뭐 그 당시에 생각하면 복음이 얼마나 전해져 있겠어. 여러분 거기 기껏 해봐야 뭐 유럽 지역하고 소아시아 지역밖에 복음이 더 전해져 있겠냐 말이야. 그러나 바울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거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경고케 하실 것이니 절대로 낙담하지 말고 굳세게 서서 이 복음으로 승리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리며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칭찬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복음으로 경고케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지상 과제, 지상의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되는 귀한 선교의 사역자로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